얼굴은 때리지 마. 이따 인터뷰 있어. 그러니까 술 먹지 말고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라. 사람이 살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이질 안 할 겁니다. 황정민 배우님은 혹시 민초파 대 반민초파? 민초파? 알아요? 민초파를 알아? 민트초코파와 반민트초코파. 저는 반민트입니다. 치약 같아요. 인기 비결이 지읒 비읍 지읒 이. 뭐야? 정보 종료? 일단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관찰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인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만 싸우겠다는 건데, 그냥. 아, 그냥 안 가져갈래요. 마블 영화에 나오는 그 하면 퓨! 마법 지팡이가 좋겠다. 오, 힘 세시네. 그러니까 술 먹지 말고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술 마셔서요. 이런 극한의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납치를 당하면 이럴 것이다 라는 상상력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려웠습니다. 납치가 됐을 경우 그때는 배우를 떠나서 사람으로서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어떤 사람으로서 다가가는 에너지가 필요해서 초반에 배우 황정민일 때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납치 된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공부가 필요했고 어려웠었어요. 저를 딱 보면 떠오르는 어떤 영화와 유행어들이 분명 있다라는 건 들어와 이씨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거를 적재적소로 감독님이 잘 이렇게 대본에 녹여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사람들을 때리고 윽박지르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당해보니까 알겠더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쫓기는 그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솔직히 잘 몰랐어요. 너는 잡히면 죽는다 이거였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되다 보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왜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인질 안 할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사람이 살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리얼하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관객들이 느끼는 에너지와 긴장감과 이런 연속일까에 대해서 되게 이제 궁금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분들은 신인 배우들이 아니고 실제로 활동, 연극 쪽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저희 영화의 핵입니다. 낯설어서 그렇지 그 낯섦에서 오는 아주 미학들이 있습니다. 작업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개봉하게 되잖아요. 관객들이 아마 그분들을 더 찾을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지? 네, 감사합니다. 황정민 맞죠? 아무 없지 돈이 없냐? 황정민이 납치됐다. 유튜버 뭐 그런 거지? 목격자도 없다. 그냥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 그만하고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제한된 시간. 오늘 밤 10시까지. 돈이 안 들어왔다. 죽여. 극한의 탈출. 제발 그만하라. 인질. 들어와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들어와 이씨. 8월 18일 극장으로.